3월 3일 신곡이 발매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3월 9일 8시 그것도 생방송으로 트롯 챔피언의 박서진 가수의 노래 춘몽이 발표된다고 하니 본상 사수 꼭 해야겠지요. 어떤 노래인지 꼭 국민가요로 남게 되길 기대합니다. 트롯 챔피언이란 방송은 처음 알았는데 가수 장민호가 사회를 본다고 합니다. 많은 트롯 가수가 참여하는 방송에 박서진 가수도 여러 번 출연했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가수 데뷔 전에는 길거리 공연을 자주 다니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였고 인간극장에 출연했을 당시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 라디오에 출연하여 장원을 하는 등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아침마당 출연 당시 가수 선배 중 하나가 전화로 너는 못생겼고 집안에 돈도 없으니 가수의 꿈을 포기해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잡혀있던 행사가 돌연 취소된 적이 있는데 행사 관계자분께 전달받기를 어느 가수 중 하나가 박서진 같이 급 떨어지는 가수랑 같은 무대를 살 수 없다고 해서 취소가 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진은 무명의 서름을 딛고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2018년도에 콘서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티켓의 판매는 단 10분 만에 완판 매진을 하는 기록을 세우며 대세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아이돌이 많이 출연하는 뮤직뱅크에 미러미러로 음악 방송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고 2020년 아이돌 육상 대회에는 초청 가수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실력 있는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부르의 명곡 프로그램에 가수 선배인 홍경민과 함께 출연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박서진이 대세라고 느꼈던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는 나는 트로트 가수다를 빼놓을 수 없는데 조항조, 김용임, 박구윤, 금잔디 등과 함께 출연하며 트로트 대세임을 제대로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던 박서진은 전국 노래자랑과 아침마당 등에 출연하며 활약했고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거둔 후 열린 왕중왕전에서 임영웅을 압도적 차이로 누르며 스타덤에 올랐다. 과거 KBS 해피투게더사에 출연한 박서진은 자신의 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천재지변만 없다면 한 달의 행사가 무려 60에서 70개 정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하루에 최소 3개는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예전에는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저렴한 가격이라도 가고 심지어 공짜로도 무대에 오르곤 하였는데 현재는 행사비가 10배 정도 상승했다고 말해 출연진들과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개그맨 허경환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어떤 느낌이고 돈 관리는 누가 하냐 물었는데 이에 박서진은 자신이 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돈이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TV조선 미스터트롯2에 본선 2차전 억서 아쉽게 탈락한 박서진이 방송 이후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로 팬들과의 첫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의 깊은 팬사랑을 느낄 수 있어 더욱 큰 화제가 됐다. 박서진은 새롭게 돌아온 박서진 쇼를 통해 넘치는 기량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발휘하는 것은 물론 방송에서 미처 공개하지 못한 아쉬운 무대들을 비롯한 풍성한 세트리스트로 공연을 꽉 채우며 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는 3월 5일 서울 올림픽 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된다.